제주 농담 스토리텔러 김필수입니다. 오늘은 여기 여러분들은 이 묘목이 좀 낯설죠? 여긴 바로 애플 망고를 생산하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저 제주도에서 애플 망고가 난다는 건 알았었는데요. 이렇게 묘목까지 이렇게 직접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랬어요? 저희도 지금 망고는 처음이다. 망고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렇지만 수익성도 좋고 또 다른 과일들이 또 수입도 많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저희 좀 하우스를 좀 분산화시키자는 의도에서 일단은 요걸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일단은 이제 올해 겨울에는 가온 들어가요. 예, 들어가면은 뭐 내년 즉 이맘때쯤 빠르면 이맘때쯤 해서 계속 수확을 볼 예정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럼 애플 망고를 하게 된 계기가 어떤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선택을 하게 네, 그런 것도 있고 일단은 다른 과일들이 모두 농가마다 한라봉이, 향동양이, 네드양이 다 이렇게 밀집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좀 탈퇴해가지고 하우스가 여러 군데다 보니까 일손이 모자라요. 사람들은 겨울에는 사람 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일감 갖기로 해서 일손을 좀 분배시키자는 의도에서 이것도 한번 해보고 요거 한 6월달에 수확 보고 다시 또 황금향은 9월달 명절 때 수확 보고 또 한라봉은 또 겨울에 수확 보고 그래서 차츰차츰 사계절 전부 수확 보자는 의도에서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망고가 뭐 수익성으로는 1등이라고 저희도 소문 듣고 한번 도전을 해봤거든요. 이게 일반 망고는 노랗잖아요. 지금 색깔도 너무 예쁘고 이게 향을 맡아봤더니 향도 향긋한지 너무 좋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이 애플 망고는 일반 망고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애플 망고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사과 모양이 저기 사과를 연상시키는데 사과가 가육이 빨갛고 속에 아니 겉껍질이 빨갛고 속에는 노랗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해서 지금 애플 망고라는 이름이 지어진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노란 망고는 지금 미리 따서 후숙시킨 과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맛과 품질 면에서는 애플 망고가 당도도 높고 먹기도 좋고 아주 부드럽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방금 그 노란색 우리 알고 있는 망고는 숙성한 거라고 네, 하셨잖아요. 후숙 과일로 알고 후숙. 그러면 이 애플 망고는 딸 때부터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처음 후숙한. 아니요. 이거는 어쨌든 색깔이 조금 보라색으로 나오다가 빨갛게 익게 되면 이렇게 빨간색이 비쳐요. 그러면 이때 따는 거죠. 그래서 완전 당도가 보통 일반 과일들은 12, 13 브릭수가 된대요. 요거는 제가 알기로는 24 브릭수까지 간다는 그 정도로 달아요?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사장님, 여기 이 나무에서 망고는 언제쯤 볼수 있을까요? 이 정도 저희들은 이제 나무에서. 내년 지금 이맘때쯤 되면은 볼수 있을 거로 아, 보고 1년 있어요. 뒤에 볼수 네, 있나요? 왜냐면은 이게 망고는 가온 들어가면은 6개월이면 끝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뭐 올해 한 12월 아니면은 1월달에 들어가면은 내년 6월 아니면 7월이면 끝나요. 제주도에서 아까 황금향이나 다른 귤 묘목을 재배를 하셨잖아요. 이렇게 애플 망고를 이번에 하시면서 또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어려운 점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손은 됐습니다. 여기 하긴 하는데 이거 잘 몰라가지고요. 다른 분한테 물으면서 일단은 요정을 키우는 상태인데 또 올해 가온을 들어가야 될지 내년 들어가야 될지 일단은 결정 못했고요. 그거는 빠른 시일 내에 제가 결정 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가온을 들어간다라는 게 이게 어떤 상태가 되면 가온을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가온을 들어간다는 건 보면은 일단은 꽃눈이 형성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몰라요. 그거는 자냐. 그러니까 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상당히 힘드네.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는 사람 달라. 많이 배워가면서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많이 어려움이 있으시겠네요. 그럼 지금 현재 이 상태는 이 정도 나무는 몇 년을 지금 키우신 거예요? 이거요? 한 1년 정도. 1년 키우고 내년까지 키워서 지금 수확을 해야 되면 한 2년 정도를 계속 키워서 하시는 건가요? 수확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많이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되시겠어요. 네. 애플 망고가 비싼 이유가 특히 제주 애플 망고가 굉장히 고가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이유가 있네요. 그럴 만한 것 그죠. 같습니다. 굉장히 힘든. 힘든 농사네요. 두 분의 피땀이 묻어나는 2년 동안 정말 많이 키우셔야 될것 같습니다.
제주 애플망고 참 고가의 과일이죠. 근데 제가 오늘 직접 와봤더니 왜 고가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망고보다 당도가 굉장히 높고요. 24브릭스가 넘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애플망고 하나를 따기 위해서는 2년 동안 묘목을 키워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애플망고 고가라서 드실 때 많이 망설이셨을 텐데 이 애플망고의 고당도에 우리 농민들의 피땀이 묻어있다라는 거, 2년 동안 열심히 키우셨다라는 거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